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청첩을 돌려야 되는데 그 청첩을 돌리는데 여러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. 아는 사람은 다 돌려라, 뭐 또 꼭 올 분들만 돌려라,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스승님의 다른 가르침이 청첩장을 돌릴 때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싹 돌릴수록 좋습니다. 몇 명만 고르지 말고 누구든지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오고 안 오고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. 그거는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.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연을 맺고 앞으로 인생을 시작을 할 때 축하해 주십시오 하고 청첩장을 돌리는 것인데 이걸 전부 다 이 다 우리 그 결혼식장에 와야만 되느냐? 아니에요. 알려드리는 거죠. 그런 뜻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. 청첩장을 이만큼 돌렸으니까 몇 명이나 올까? 이거 잔재주를 부리고 계산을 하면 안 돼요. 청첩장을 돌리는 이유는 집안의 행사를 알리는 거예요. 알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니 여기에 시간이 계셔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갖춰온 분들은 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오라고 그걸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상대들한테 다 맡겨서 그렇게 운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청첩장을 주소가 있고 돌릴 수 있는 데가 많다면 다 돌리세요. 알리세요. 온 국민한테 알릴 수 있으면 알리세요. 그래가 축복을 받으세요. 안 온다고 축복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알리고 나서 그러고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인원은 올 만큼만 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해됩니까? 네.